안녕하십니까. 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오픈마켓 11번가나 G마켓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매대행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으시고요. 독립적인 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해외 구매대행이란 단순히 해외 제품 판매를 중개 또는 대신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대행사를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해외에서 찾아주면 그것을 직접 구매자가 배송받는 시스템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대행사는 나의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마켓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해외 직구라든가 아니면 구매대행 전문 기업 아니면 이 상품은 해외 수입 대행 상품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는 구매대행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꼭 사이트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만 구매대행에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 구매대행과 수입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요. 수입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매한 후 이윤을 더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구매대행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수입을 내 책임하여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구매대행 업체는 상품을 중개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이냐 구매대행이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을 해외에서 들어올 때 고객의 이름으로 통관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사업자 명의로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고객 명의로 통관이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구매대행 업체일 경우가 많고요. 본인 명의 사업자, 내가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 가져올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업자로 통관해서 많이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 명시하여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나의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별도로 나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통 기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는 구매자 부담에 구매자가 사고자 하는 물품 가격이 총액을 결제를 했을 경우 그 총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금액에서 구매하는 상품 그리고 그 구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비 그리고 그거를 통관할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들어가는 세금들 그런 관부가세들을 차감한 그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이 나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 부담액 상품액에서 그 상품대를 빼고 배송비를 빼고 관세를 빼고 부가세를 빼고 그 외에 기타 수수료 부분을 내가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뺀다고 하면 사이트나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차감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행 수수료는 이렇게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부담액, 상품대, 배송비, 관세, 부가세를 차감한 형태로 나의 매출 과세 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